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섬 주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안 여객선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목포해수청은 이 기간 이용객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41만 7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방학과 휴가 시즌에 집중된 8월 5일에는 2만 7천여 명이 몰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특별수송기관 섬지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 350여 회가 증가된 8,710회를 운항할 계획입니다.